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계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진도군은 진도의 한 사육장에서 일반계와 진도계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있으며 관리가 부실하다는 동물보호단체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주인을 상대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진도의 한 사육장에서 발견된 79마리의 개 가운데 7마리가 천연기념물 예비견으로 확인됐으며 진도계 심의위원회 열악한 환경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